저는 한 9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이 부분에서 바람이 많이 세거든요. 제 거랑 같은 모델인데요. 이 끝부분을 리자인 거로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이렇게 손쉽게 금방 100까지 잘 들어가네요. 이 브롬톤의 순정 펌프랑 같은 회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돼야 한다고 믿는 엔지니어 인포니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산 블랙 에디션 C 모델 얼반이 있죠. 그런데 짜잔.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님께서 C라인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6단이죠. 6단의 익스플로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신형 펌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장 3단하고 외장 2단 해가지고 6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장은 뭐 제 거 같이 이렇게 피직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안장은 선택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열었을 때 어떤 게 달려 있냐에 따라서 본인의 안장이 되는 거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안장을 처음 봤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고리가 있어가지고 가방을 장착하기가 쉽게 되어 있네요. 제 피직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거든요. 물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후미등을 이렇게 설치를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가장 부러운 게 제 C라인에 있던 요 벨은 소리도 작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운행하면서 울리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상은 몇 달 차이 나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 벨이 바뀌었네요. 소리가 엄청 크고 이 벨이 커져가지고 음량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약하게 조정할 수도 있고 세게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이 신형 벨이 장착돼서 나온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이 C라고 써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신형 P는 좀 커졌는데 C는 뭐 라쳇 소리가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아요. P는 커졌어요. 피는 확실히 커졌더라고요. 허브가 달라져서. 근데 C는 예전 모델과 똑같은 라쳇 소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렉이 있어서요. 접었을 때 안정감이 훨씬 좋고요. 지하철 같은 데서 끌고 다니기도 좋고요. 근데 저는 이제 무게 때문에 좀 호불호가 있는데 하여튼 제 거에는 없는 게 이렇게 달려 있고요. 먼저 한번 6단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데요.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확실히 M바가 편하군요. 지난번 제 영상 보시면 S바는 한 손으로 운행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한 손으로도 안정적인 주행이 되네요. 기아 바꾸는 것들이 있고요. 제가 기아를 한번 바꿔봤는데 확실히 6단의 장점들이 있네요. 저는 2단밖에 없어가지고 기아를 거의 바꾼 일이 없는데 지금 이 6단 기어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기어가 들어갈 수 있네요. 자, 외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 거는 S바에 외장 2단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렉은 없고요. 머드가드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블랙 에디션이고요. 모든 게 다 거의 블랙이죠. 그리고 얘는 브롬턴의 클래식 시그니처 컬러라고 불리는 레이싱 그린. 가장 브롬턴다운 색깔이라고 하죠. 레이싱 그린, 약간 그 무광 느낌 나는 레이싱 그린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고 M바구요. 내장 3단에 외장 2단 해가지고 6단 기어가 장착됐구요. 그 다음에 렉이 설치된 거구요. 크게 그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슈발베에 마라톤 레이서가 들어갔는데요. 제가 방금 시승을 해봤는데 확실히 그 타이어 차이가 크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작으로 바꿨잖아요. 슈발베 코작으로 바꿨는데 딱 봐도 벌써 이 타이어 트레드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오죠. 상당히 얘는 좀 안정적인 느낌이고 저는 좀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차이가 확실히 타이어에서 크게 나네요. 그래서 좀 빠른 주행을 원하시면 저처럼 타이어만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뭐 이 지금 셋업이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마실용으로
주로 많이 쓰시는 거라서 이 조합에서는 지금 이 마라톤 레이서 타이어가 딱 적합해 보이긴 합니다. 한 가지 특징은 6단인 경우에 앞에 크랭크가 44T고요. 좀 작죠? 그리고 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2단인 경우는 가장 큰 54T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주행할 때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속도감이 많이 느껴지는 주행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초창기 때. 근데 얘는 좀 더 다양한 기압으로 편안하게 타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참 보기 좋네요. 이렇게 다른 색상과 다른 주행 성능을 갖고 있는 브롬턴. 욕심 같아선 이렇게 하나씩 다 있으면 좋겠네요. 아빠용, 엄마용, 애들용. 아, 부럽습니다. 여기는 벨로픽스라고 브롬턴과 캐논데일로 유명한 샵인데요. 지금 옆에 점검 받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사실 되게 갖고 싶었던 색상인데 블랙 라커죠. 이 색상 하나 때문에 한 3, 40만원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접합 부분이 보인다는 게 감성템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실제로 보니까 멋지네요. 아주 멋집니다. 이거는 원래 2단이었는데 M바의 2단이었는데 지금 이 샵에서 3단으로 개조를 하셨다고 하고요. 특히나 주목할 만한 게 이 브롬턴의 정품 내장 3단 기어를 활용해 가지고 외장 3단을 만들어 주셨다는 게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거 지금 주인께 한번 양해를 구해서 한번 타보고 싶네요. 제 옆에는 블랙 에디션이고요. 이렇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딱 블랙 라커만 보면 되게 예쁜데요. 저는 익숙해져서 그런지 다 블랙인 블랙 에디션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지금은. 네, 저는 제 거에 지금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 만족하고 잘 타고 있습니다. 18이에요. 12, 15, 18. 와, 12, 15, 18. 앞에는 54T. 와, 2022년 C 모델이고요. C 라인의 블랙 라커 색상. 원래 2단이었는데, 3단으로 업그레이드 하셨다고 합니다. 주인분께 양해를 구해서 한번 제가 시승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블랙 라커 C 라인, 2단을 3단으로 개조한 거고요.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속도감 느껴지시나요? 제 2단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네, 제 2단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1단, 1단도 더 부드럽네요. 제 거보다 이렇게 빨리 나가는 느낌은 안 드는데 부드러운 1단이네요. 이 기압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브롬턴 초보고 지금 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저한테 최적에 맞는 제 뭐 RPM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맞는 기압이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뭐 앞에 54, 뭐 뒤에 12, 15, 뭐 18, 뭐 그런 식으로 최적의 기압을 찾아야 되는데 3단은 이런 느낌이군요. 이 오너분께서는 2단을 한 번도 안 타보시고 바로 그냥 3단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단이 어떤 느낌인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3단이 처음 느끼는 건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제 2단에 만족하면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오늘처럼 브롬턴 소개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알려주세요. 브롬턴을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 천뱀분과도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같이 라이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인포니어 TV는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 엔지니어가 들려주는 리뷰 채널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같은 IT 기기, 여행, 골프 관련 컨텐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 본업은 엔지니어라 자주 올릴 수는 없지만 유용한 리뷰는 신속히, 열심히, 꾸준히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